안녕하십니까. 트럭건TV의 듀크입니다. 오늘은 확실하게 안전장구를 갖추고 실험사극에 나왔습니다.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부장 중에 한 명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떡을 만지다 보면 손에 떡고물이 묻는다. 제가 그 떡고물들, 그러니까 AR-15을 조름하면서 남은 그 잔잔바리 부품들을 모아서 거기에 총열 딱 하나만 더 사서 어퍼 리시버를 하나 조립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7.62x39. 그러니까 총알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AK-47이나 SKS에 사용되는 탄과 동일한 탄종입니다. 자, 비교를 위해서 5.56mm 탄을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자, 이 두 탄이 거의 그러니까 반백년 동안 라이벌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똑같은 플랫폼 안에 이 어퍼 리시버만 바꿔서 이 두 탄종을 사극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AR-15의 매력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유죠. 자, 장탄하는 소리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셔서 잠시 제가 입을 닥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뜬금없이 AK탄을 AR 플랫폼에 쓴다고? 왜냐면은 이게 제 플랜 B, 그러니까 비상계획용 어퍼 리시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5.56mm탄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이게 많은 양은 아니고 급하게 탄약이 대량으로 필요하게 될 때 7.62mm와의 39탄을,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카발라스도 있고, 그러니까 동네 총포사에도 그러니까 중국제 서플라스탄을 저렴하게 대량으로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잘 나가네요. 어우, 깔끔하게 잘 나가. 제가 처음에 조립했던 총 그래도 조마조마했었는데 뭔가 좀 자신감이 생겼다 할까? 깔끔하게 다섯 발 다 잘 나갔어요. 어우, 누가 조립한 거야 진짜. 작동 이상 없는 걸 확인했으니까 바로 그 다음은 0점 사격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코프는 그러니까 55그레인 223용 스코프인데 좀 살짝 오조준을 해서 0점을 25야드에서 잡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최종적으로 100야드에 0점을 놓고 사격을 하는 것입니다. 100야드 이상은 제가 교정거리, 그러니까 표적으로 상정하고 있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뭐 털보 형님 유튜브를 보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야 이거? 이거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행동인데 이거 똑바로 보고 있는 거 맞아? 처음 0점 잡기 전에 쏜 거고 0점을 좀 잡아서 사격했는데 이건 좀 아쉽네요. 이거 아니었으면 거의 3/4인치, 1/2인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한 2인치 안 되고 100야드에서 한 8인치 한뼘 안쪽에는 들어갈 것 같은데 저한테는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한 수준입니다. 어우, 지긋지긋한 가스식 동식 겉으로 보기만 해도 노리새 뭉치 탄매가 그냥 어휴 진짜. 자, 그래도 한번 열어서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장전손잡이 땡기기도 겁나네. 아이고, 저 노리새 시커먼 거 봐줘. 아유, 아유, 진짜 말이 안 나온다 진짜. 아니, 이거는 가스 직동식이라서 문제인 거요? 아니면 중국제 탄에 문제가 있는 거요? 이 정도로 시커매질 필요가 있었나? 사실 제가 이거 사격이 50발 정도밖에 안 쐈어요. 안쪽도 좀 걸림이 있고요. 아우, 씨, 약실한 쪽 진짜 쳐다도 보기 힘드네. 아, 사용한 총열은 앤더슨에서 만든 16인치 총열입니다. 아, 제조사에서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철탄피나 바이메탈 탄피는 쓰지 말라고 돼 있는데 어쩌겠어요? 제가 천년만년 쓸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노리새 한번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리새 멈치핀 빼고 뒤집어서 공이 핀 빼고 그 다음에 어우 공이 진짜 시커먼
그다음 캠핑 빼고 어 빼고 그다음 놀이세 아 말이 안 나오네 이거 58 쏜 거 맞습니까 이거 나름 깔끔하게 쓰려고 그 은색 니켈 코팅이 돼 있는 놀이세 썼는데 아 진짜 징그러워서 못 쓰겠네요 안쪽은 안 보입니다 솔직히 어우 다음부터는 그냥 검은색 일반적인 놀이새랑 놀이새 목질을 써야겠어요 들어온 게 때가 너무 티가 잘 나 자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죠 굳이 끝까지 다 보실 필요 없겠죠 제가 뭐 AK를 써보긴 했지만 AK 특유의 그 둔탁하고 좀 거친 느낌은 없었어요 없긴 했어도 일반적인 5.56mm보다는 반동이 좀 있는 편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